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위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따라서 그것도 제목이 그대로 부자와 거지라는 비유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을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부자에 대해서는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다라는 그런 별칭이 붙기도 한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부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명예와 부귀와 권세만 따르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거나 구제하는 일에는 무관심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며 사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 부자가 아브라함을 끌어들여서 대화를 하고 아브라함을 대화에 또 포함시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수 있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는 죽음 이전의 상황,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 22절, 23절은 사후 세계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24절부터 끝절까지는, 16장 끝장까지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또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또 그런 시간을 삼겠습니다. 첫째,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 이전에 대한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부자는 어떤 계층이나 한 부류를 대표하는 인물을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에 자색 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겉옷이었고 속옷도 애굽의 값비싼 세마포로 지은 속옷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 부자는 단순히 재산만 많은 것이 아니라 권세도 굉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는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사치한 생활을 하며 잔치를 하고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부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생각조차도 안 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보면 거지 나사로에 대한 상황 설명입니다. 이 부자의 대궐 같은 집, 그 밖에는 부자하고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한 그런 아주 비참한 나사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는 부자의 집문 앞에서 구걸을 하며 버려진 채로 온몸에 허운대를 앓고 있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나 길가에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는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의 설명입니다.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나사로에게 가까이 와서 가려운 헌대를 핥아주는 것은 개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극도로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나사로에게 그 나사로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필요로 했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죽었을 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보면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마 나사로는 아무도 살아있을 때에도 관심도 없었고 돌아보는 이도 없었고 오직 그들 곁에는 개들뿐이었습니다. 아마 죽어서도 그냥 구덩이에 던져졌을지도 모릅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아주 호화롭게 장사를 치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운명이 뒤바뀐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사후 세계에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의 말씀입니다. 살았을 때에는 이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상황이 정반대로 극과 극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죽은 다음에, 죽은 후에는 상황이 역전돼서 반대로 뒤바뀌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더 이상 가난도,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없는 천국에서 나사로의 영혼은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는 순간 그 영혼이 음부 지옥으로 내려가서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꽃, 그 가운데서 극한 고통과 갈증에 몸부림치다가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집문 밖에서 쓰레기나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24절에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절실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괴로웠으면 나사로를 보내어 주님 아버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어 제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하나님의 거절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을 간절히 구하는 부자에게 돌아온 아브라함 아버지의 대답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못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이 들어서 허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인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을지라도 병들고 나약하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사후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다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상황들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재산이 넉넉하고 부하고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풍성한 식탁을 차리며 사는 것을 단지 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자는 다 죄인이다 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병들고 나약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존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죽으면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49장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부귀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병들고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았던 부자의 행위는 그의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고 자기의 안일만을 자기의 일신의 안일만을 삼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재물을 가지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을 악으로 보시고 죄로 여기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경고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헌대를 앓고 있는 나사로에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 먹게 하고 불쌍하기는 하지만 안 됐기는 했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나사로는 죽어도 상관없다. 즉 그 사람이 죽게 만드는 방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나와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더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율법학자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다시 말합니다. 내 이웃이,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경우와 같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에게 거반 죽게 된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율법학자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웃이 어려움을 있을 때에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재물을 움켜쥐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나사로가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나사로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여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나사로처럼 육체적인 병이 들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처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웃에게 좀 더 적극적인 도움과 돌봄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의 그러한 요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나의 의와 선행은 자랑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사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형식적인 가식과 외식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삼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 의와 공의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목사와 전도사, 장로와 권사, 집사와 성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또 주의 복음을 주님 앞에 증거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우연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통독, 말씀 묵상, 말씀 암송을 통해 삶에서 말씀의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를 위해 봉헌한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누리게 하소서. 월요일부터 일본 단기 선교를 갑니다. 강한희 목사님과 싱크 청년들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일부터 또 진행되는 유년 요셉, 초등 요셉, 또 이제 소년 요셉 부서의 목회자들, 교사들, 학생들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또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